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이준석이 어디 고대에서 강의한 게 뭐 언론에서들 뭐 난리가 났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가니까 이준석 치니까 뭐 기사가 막 엄청 쏟아져요. 뭐 고등어, 새우, 정진석, 이준석 1년 만에 다시 해산물 논쟁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신문, 서울신문의 제목 보니까 이준석 새우 두 마리 모여도 새우 나 때는 민주에 진 적이 없는 뭐 이러면서 뭐 경향신문에 이준석 새우 두 마리 모여 뭐 조선일보 신문이 더팩트, MBN, 한국일보, 파이낸셜 뉴스, 중앙일보, 주간조 조선 뭐 TV 조선 뭐 할 거 없이 뭐 다 뭐 한국경제 뭐 매일경제 MBC는 물론이고요 뭐 뉴시스 연합뉴스 뭐 난리들이 났네 난리들이 MBN SBS 뭐 이래서 저는 그 와 엄청나구나 이준석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 우리 이제 물론 비판했죠 그렇지만 이준석의 관심이 살아있네 하여튼 좌파든 사이비든 그런데 요 사진을 보니까 이게 어제 그 강연이에요 올렸다 구름 관중 아, 사진 보이시죠? 이야, 분이 이걸 올려주셨는데 제목이 고대 강연 구름 관중 사진인데 이야, 진짜 구름 관중이네. 나 진짜 미끼가 막혀서 진짜. 이거는요, 구름 관중이 아니라 이건 조롱하면서 구름 관중이라고 어떤 분이 제목을 다른 거죠. 여기 요 앞에 있는 한 열 몇 명만이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기자들이에요. 왜냐면 아까 그 기사 봤죠? 그 기자들이고 요 앞에 이 앞자리 다 비었잖아요. 요 앞에 한 줄, 두 줄, 요 세 줄까지 요 있는 2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기자들 내지는 관계자 한두 명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 뭐 따라온 사람 뭐 관계자 이핵관 관계자 한두 명 있을 거고 요 앞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요게 이제 청중으로 온 건데 열 몇 명이네. 그래 천하의 이준석이가 너 뭐 2030 네가 대표한다며 네가 뭐 뭐냐 뭐 MG 뭐 어쩌고 뭐 뭐냐 청년의 뭐 아이콘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런데요 여기 더 깜짝 놀랄 거는 자 그러면 이준석이 혼자 강연한 거냐 요 사진 또 보이시죠 아 나 진짜 제가 잘 알잖아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토론회 많이 하고 제가 그래도 외대에서 10년 강의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자 이거 보시죠 이준석이 초대해 놓고 학생 고대 학생들로 보이 는 세 명이 토론자로 나왔네요. 세 명이 토론자 이제 무대 연단에 그러면 세 명이 과가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튼 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과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기가 토론회에 나온다고 과에서 한두 명 안 왔겠어요? 온 데니까. 그리고 이거 주최한 교수가 있든지 이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주최한 교수가 자기 강의실에서 자기 과목에서 아 그거 내가 이번에 토론회 주최했는데 맨날 며칠이니까 저 이준석이 저 불렀으니까 그리고 우리 반에 클래스에 누구누구누구 토론자로 나가니까 참석들 해서 발표해. 이제 질문들도 하고. 그 심지어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했어요. 거기 체크한다? 전 그것도 했어요. 전. 아,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냐면 공부니까. 중요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채워요. 기본 요런 조그만 강의실은 꽉 채워. 조그만 강의실이잖아요. 아니, 이준석 같은 그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냥 이름도 모르는 듣보자 무슨 선생이 와서 강의해도 여기는 꽉 채운다니까. 여기는 이 정도 강의실은요. 아무나 와서 강의하면 다 차는 강의실이야. 그런데 여길 통통 비웠다는 건 뭐냐면 일부러 안 간 거야. 오라고 그래도 야야 개 떠드는 건 빠르지 이렇게 안 온 거야 이거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비는 행사를 고대에서 이런 비는 행사를 한다고 뭐 학생이 거창하게 얘기하지도 맙시다 그냥 학생이 무슨 발표회 같은 거 있잖아요 해도 이거보단 여기 꽉 차 이거보단 많다 여 기자들 뒤에 있는 기자들 빼고 몇 명이에요 에? 아니 그냥 학생이 여기 와서 해도 뭐야 다 비웠잖아 통통 앞에 자리 뒷자리 저기 저 사회자 있고 토론자 3명 면단에 갖다 놓고 어떻게 관계자들이 관중 도 더 많어 관계자들이 더 많어 여기 준석이하고 뭐 운전을 했건 뭐 같이 왔건 한 명이나 두 명 있을 에? 언론사 취재 기자 있고 관계자들이 있을 거고 어? 그다음에 여 주최한 교수와 그 있을 거고 그럼 몇 명 왔냐 여기 이렇게 의자들이 비었는데 요 조그만 강의실인데 이거 큰 강의실도 아니에요 조그만 강의실에 지금 장난치냐 이러고선 무슨 뭐 아이고 학생들한테도 외면을 당했네 그냥 뉴스에만 뉴스들은 주로 좌파 신문들 뭐 방송들이 많지만 그걸 받은 또 이 조중동도 그래요 이준석은 이뻐하거든 거기서들 또 뉴스 쓰고 무슨 되도 않는 제목 달아서 야 그것도 아이고 이준석의 스승인 유승민이 또 똑같아요 유승민이 뭐 하나 봤더니요
야, 이걸 올려놨네. 중꺽마를 외치면서 게임 주제곡을 올려놨는데요. 유승민이가. 아, 중꺽마 알죠?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화제가 됐잖아요. 야, 이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포르투갈 이기고 16강 갈 때 이제 이게 또 다시 화제가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올리면서 노래를 올렸는데요. 이 노래가 가사가 주제곡, 이게 게임의 주제곡이에요. 그 가사가 이겁니다. 악마들은 날 매우 싫어해. 어디 한번 덤벼봐. 날 괴롭혀도 좌절 안 해.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영상을 이제 공유하면서 중꺽마 이러면서 꼴값을 떨고 앉았네. 그러면서 뭐 저들이 틀렸다는 걸 매일같이 증명해 이러고 있는데, 유승민이 페이스북에 오늘 올린 겁니다. 아주 골고루들 가지가지들 하고 있다. 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아이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뭐 나이값을 해라. 이게 뭐 게임 주제곡 올리면서 무슨 전설들을 우러러보지 마. 전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잖아. 이 악마들은 날 싫어해. 매우 싫어하지. 악마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보수 우파들이 너를 싫어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거야. 왜 싫어해? 배신 행위를 하니까. 근데 뭐 전설들을 우러러보지 마. 네가 전설이야?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면서 뭐 나와 싸우고 싶을 거야? 어디 한번 덤벼봐. 이게 저 정신 착란증 아니냐? 과대망상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 정치인들은 대부분 과대망상 끼가 조금씩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바꾼다, 뭐 자기가 무슨 이런 끼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유승민이 이 정도는 과대망상 끼가 아니라 착란 정도 아니냐? 이거 이게 희가닥한 거 아니야? 무슨 전설이 될, 뭔 전설? 야비한 정치의 전설? 그리고 악마들은 나를 싫어해. 내가 그럼 악마냐, 유승민? 아니, 저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이 유승민 싫어하는데 그 윤핵관들 다 악마야? 윤석열 대통령 악마야? 윤석열 대통령 직접 싫어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룰도 너 때문에 그랬다고 치자. 그럼 전당대회 룰 바꾼 국민의힘의 비대위원들 다 악마야? 그리고 전국위에서도 추인했어요. 전국위원들 다 악마야? 박수쳐 지금 100%로 한 거. 100%로 하고 박수친 사람들 다 악마야? 야, 그러니까 이게 선악 구분이 아니라 자기는 선이고, 이게 어디식이냐면 이게 좌파 DNA예요. 이게 김일성도 우리 자기는 완전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구라를 치잖아요. 솔방울을 던지면 뭐 수류탄이 돼가지고 초토화지고 이 연꽃잎에서 압록강을 건너고 뭐 김정일이는 3살 때 뭐 벤츠를 몰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신격화 자기를 하면서 막 사람을 죽여도 자기는 신이니까 정당화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다 악마래요. 악마들이 자기 싫어한대. 악마들이 너를 좋아하고 천사들이 너를 싫어하지. 악마가 뭐냐? 야, 우국충정이 악마고 배신자가 천사냐? 반대잖아. 나라를 사랑하고 윤석열 정부를 잘 돼야, 법치주의를 잘 돼야 되겠다. 그 다음 권력형 비리 몰아내야 되겠다. 이런 우파 국민들이 너를 싫어해. 왜냐하면 배신을 땡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윤석열 지금 대통령. 자기네 당의 대권 주자고 대통령이고 다 싸바잡아서 비판하면서 큰일 나고 그러는 게 배신자 아니야. 배신자가 악마지. 누가 악마, 누구더러 악마라고 그래. 이러고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더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전당대회 룰이 이렇게 변경돼 오히려 도전정신을 자극했대. 즉 윤핵관이 당 장악하게 되면 비판적인 인물 공천 못할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 변화 소명을 자기가 찾는 중이래. 아, 이러면서 1, 2월 중에 출마를 결정할 것 같아. 야, 네가 이게 말이 비겁하잖아. 이러면은 당장 출마한다고 그래야지. 그건 또 1, 2월로 미루냐. 그러면서 무슨 뭐 전당대회 변경이 오히려 도전정신을 자극했다. 이러면 내가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도전정신 자극 받았다며. 그럼 도전한다 나와야 됐더니 출마는 1, 2월에 결정을. 이래니 야, 하여튼 남자다운 면 요만큼도 없고, 아, 남자를 떠나서 진정성이 요만큼도 없고, 그냥 사기에 생 뒤집어 씌우기에 생 거짓말에 어쩌면 그렇게 좌파들하고 똑같냐. 깔끔하게 내가 그러니까 얘기 성공하는 지름길을 내가 몇 번 얘기해 줬잖아. 국힘당에서는 절대 성공 못해. 민주당에 가. 그럼 성공한다. 혼자 가지 말고 준석이 가라. 그럼 거기 성공. 성공해. 저 공천 줄 거야. 그러면 좌빨들 너 찍을 거다. 성공한다. 꼴도 보기 싫다 진짜. 아이카.